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가인에아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합니다. 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제목을 한열번 묵상해 보라고 하셨는데, 뭐 계속해서 우리 강단 말씀이 참 제목에서부터 모든 은혜를 다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일대지가 무엇입니까? 아, 죄보다 더욱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일대지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키워드가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범죄함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도 대표성의 원리로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값없게 의롭다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더욱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더욱 넘치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급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과 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쓰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그 사실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완전 누림의 삶을 사, 살면 되는데 바로 우리가 세 가지를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heavenly power. 이 영적인 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heavenly talent 이걸 가지고 어, heavenly mission 우리에게 주신 지역 보고마 이삼칠 보고마에 또 본당 원당의 미션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단 말씀의 성취의 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이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양의 새끼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불통 상태가 되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구나. 이제 성령으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드릴 수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사모직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심령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므로 이것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심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기르는 양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양의 새끼. 그 기름. 그러나 그와 대비되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비되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하냐. 따로 구별하거나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린 거예요. 내가 수확한 것 중에 그냥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물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담아 예배드리는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 배자 자신과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 하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그리고 제사법을 알려 주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법에 맞게. 재물은 열심히 드릴지 몰라도 그 영적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변화되라는 그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어약이면 된다, 막 피제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2사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 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피를 가져오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피언약을 알고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거나 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언약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예배 시간도 늦고 막 헌금도 준비도 하지 않고 막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막 중심도 없이 그냥 헐레벌떡 왔다가 그냥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중심 없이 점만 찍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예배 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말씀을 놓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온전한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벌써 이 주일 예배 준비를 다해 놓으시고, 헌금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모든 흑암을 꺾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예배전에 미리 본문도 좀 읽어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서 드리는 중심의 예배는 그 받는 은혜의 차이가 천지 차이죠. 그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다 꺾고, 이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함으로 이제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46,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그랬는데 강단 말씀을 잘 따라간 거죠. 그리고 교제하며 복음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어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47절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전도 선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박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방역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서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현장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영혼 품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는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0인 제자 운동과 라스트 천, 이 본당원당의 나중 영광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